안녕하세요. 휴양지 여행정보 채널 아일랜드트래블러입니다. 어려운 몰디브 여행 용어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몰디브 리조트의 식사 옵션, 객실 타입, 각종 서비스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몰디브의 140여 개의 프라이빗 리조트들은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조트 섬 안에서 투숙 기간 내내 모든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몰디브에 가서 하루 몇 개의 식사를 할 건지, 술은 얼마나 마실 건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밀플랜으로 리조트를 예약해야 됩니다. 몰디브 리조트의 물가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제가 다녀온 두 곳은 가격으로 치면 몰디브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리조트들이었는데, 생수 한 병에 $4, 코로나 한 병에 $12, 피자 타코 세트가 $65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계산서에 2인 $300 이상은 찍혀있더라고요. 이렇듯 식사를 별도로 사놓을 경우 금액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밀플랜을 골라서 리조트를 예약해야 됩니다. 조식만 포함하는 밀플랜을 B&B라고 부릅니다. 아침 식사를 제외한 모든 식사, 음료, 주류는 따로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B&B 밀플랜으로 몰디브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몰디브에서 가격으로 상위 5% 이내에 있는 초고가 리조트들의 경우 B&B 옵션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조트에 와서 펑펑 더 쓰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조식과 석식을 포함하는 밀플랜을 하프보드라고 부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끼만 푸짐하게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프보드 플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침 식사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저녁 식사에는 음료와 주류가 기본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조트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다만 최근 몰디브 리조트들의 투숙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하프보드에 무제한 음료 주류까지 포함한 하프보드 플러스 밀플랜을 선보이는 곳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포함하는 밀플랜을 풀보드라고 부릅니다. 역시 조식을 제외한 중식과 석식의 경우 식사 메뉴만 무료 포함이고 모든 음료와 주류는 따로 사 먹어야 돼요. 하프보드 플러스처럼 풀보드 플러스 옵션을 제공하는 리조트들도 최근에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 3끼와 무제한 음료 주류까지 모든 걸 포함하는 밀플랜을 올인클루시브라고 부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리조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올인클루시브가 하프보드보다 1인 1박에 $100 정도 더 비싸니까 많이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확실히 올인클루시브가 경제적인 밀플랜이긴 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술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더 세분화되기도 하는데요. 한정된 몇 가지 술만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플랜을 소프트 올인클루시브 혹은 베이직 올인클루시브라고 부르고, 고가의 와인과 위스키까지 전부 마실 수 있는 플랜을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프보드 플러스, 풀보드 플러스, 올인클루시브 이 세 개의 밀플랜을 전부 갖고 있는 리조트라면 마실 수 있는 술의 종류와 가짓수에 차이를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 리조트 내 식사 관련 용어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알라카르트,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뷔페 스타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크레딧, 밀플랜에 포함된 지정 레스토랑 외에 다른 알라카르트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같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다이너 라운드, 이용 가능한 레스토랑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레스토랑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옵션을 뜻합니다. 갈라 디너,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 저녁에 모든 투숙객들이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스페셜 디너를 뜻합니다. 갈라 디너는 밀플랜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돈을 내야만 하는데 보통 1인당 $600에서 $1000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한 끼 식사할 돈으로 동남아 여행 갔다 오겠네요. 몰디브 리조트의 객실 종류는 땅 위에 자리 잡은 객실과 바다 위에 떠있는 객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땅 위의 객실들은 주로 비치빌라, 비치프론트빌라, 가든빌라 등으로 불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객실들은 워터빌라, 오션빌라, 라군빌라, 리프빌라 등으로 불립니다. 개인풀이 딸려있을 경우 워터풀빌라 혹은 워터빌라 위드풀 이렇게 부르고, 객실 방향에 따라 선라이즈 워터빌라, 선셋 오션빌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익스커션, 리조트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유료 액티비티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셋 크루즈, 만타 가오리 투어, 샌드뱅크 피크닉, 로컬 섬 투어 등이 있어요. 버틀러, 한 객실을 전담해서 24시간 내내 투숙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리조트 직원을 뜻합니다. 초고급 리조트는 모든 객실에 1대1로 버틀러가 배정되지만 대부분의 리조트들은 가장 상위 카테고리 객실 투숙객들에게만 버틀러를 배정해줍니다. 버기, 리조트 내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탑승하는 카트형 차량입니다. 몰디브 리조트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버기를 타고 리조트를 한 바퀴 돌면서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인빌라 다이닝, 객실로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 룸서비스 개념입니다. 대부분 별도의 서비스 차지가 붙어요.
플로팅 브렉퍼스트, 넓은 플레이트에 예쁘게 세팅된 아침 식사를 개인 풀 위에 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별도의 서비스 차지가 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생소한 몰디브 여행 용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 다른 궁금한 용어나 개념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